드립니다. 여러분 계시겠습니다. 좀 나와주세요. 좀 나와주세요. 가운데 가봤습니다. 옆에 가봤습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연합 선거대책위원회 여러분께 5.18 민주화운동 희생명령을 수호하는 참배가 있겠습니다. 먼저 참배단을 대표하여 이재명,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께서 권하와 분향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5.18 민주화운동 희생명령에 대하여 경례와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명령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일동 묵념.
마지막으로 참여 의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계단님 앞보세요. 계단님 앞보세요. 계단님 앞보세요. 나와주셨겠대. 자, 그만, 그 뒤로, 물러주세요. 수고하시게요. 조금만 더 불러주세요. 조금만 더 불러주세요. 빨리 주세요. 자, 굴쳐주세요. 차 앞에서 기다리셔야 할 것 같은데. 네네. 응? 응. 여기서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자,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1등인데. 자, 좁아지면 얼른 지나가세요. 좁아지니까 도로가. 얼른 지나가세요. 너무 붙지 마시고. 그만 보세요. 그만 보세요. 네. 이번 4.10 총선을 앞두고 5.18 묘역을 찾게 됐는데 정말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개인의 그 알량한 권력욕,
그 특정 집단의 권력욕 때문에 수백 명의 무고한 국민들을 칼로 찌르고 쇄신 박힌 몽둥이로 때려 대검으로 찌르고 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에 또는 역사 속에서 박제화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아직도 당시에 총을 맞고 칼에 찔리고 몽둥이에 맞아서 그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5.18은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국민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우리의 안전과 재산을, 삶을 지켜달라고 총칼을 맡겼더니 그 총칼로 국민을 살해했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배반하는 용도로 사용한 이 처참한 역사의 현장에서 이번 4.10 총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가해자의 후신들인 국민의힘은 말로는 5.18 정신을 계승한다, 존중한다, 심지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겠다라고 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런 말들을 되내지만 결론은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5.18 현장에서는, 이 묘역 앞에서는 존중한다고 하면서 돌아서면 곧바로 그 억울한 피해자, 그 억울한 희생자들을 폭도로 몹니다. 국민들의 정당한 주권 행사,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려는 그 처절한 투쟁을 북한군이 개입한 반역 행위로 매도합니다. 여전히 그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을 버젓이 국민의 대표로 공천하기까지 하는 당이 바로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심판 선거인 것입니다. 국민을 존중하는 국민의 충직한 일꾼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국민이 맡긴 총칼이 아니라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가해하는 집단을 심판하는, 그야말로 국민이 승리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4월 10일은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5.18 묘역 앞에서 그 참혹한 순간에 칼에 찔리고 몽둥이에 맞고 총알을 맞아 죽어가는 그 고통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 5.18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폭도로 매도하는 그 정신나간 집단들, 반역의 집단들을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